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. 아이고 아니야, 이렇게 명절에라도 찾아왔으니 됐지 뭘. 아휴, 산딸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이 얼마나 심할지. 층층시아 시부모님의 난데없는 시아집어님의 형님까지. 엄마. 아니,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난데없는 이라니. 난데없는 거 맞잖아. 갑자기 툭, 갑, 툭, 튀. 어허이. 응? 누구야? 누구세요? 어머니, 과일 드세요. 내가 달다 아주. 어. 어머, 네. 어머. 응? 저였습니다. 아니, 두 사람이 갑자기 왜. 아이고, 누구야. 한 서방! 아, 예. 고마워. 우리 신랑 신부. 네. 아유, 잘 왔다. 자, 응, 앉아, 앉아, 앉아. 네. 아유. 아주 꼭 하필 지금. 하여간 난데없이 갑툭튀 하는데 뭐 있다니까. 어떻게, 뭐 신혼생활은 행복하고? 네, 아버지. 진작 찾아뵙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이, 무슨 소린가. 두 사람 다 병원 일로 바쁜 거 다 알고 있는데.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, 어쩌다 내 사람이 일이 엮였을까. 아이고, 그러니까요. 이 한 서방이 안 싸더니 찾는 그 아들이란 말을 나영 엄마한테 처음 듣는 순간, 아,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아, 근데 사돈 댁에서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, 야, 이거 봐라, 이거 나라도 하루빨리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, 어? 잠깐만요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버지가 먼저 하셨다고요? 어? 어?